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다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. 읽어드릴게요.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.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.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를 바랬어요.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백성들은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. 하나님의 집을 수리해야겠다. 요아스 왕은 결심했어요.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. 황금이 넣어 커다란 상자를 만들어라. 그리고 그것을 성전 밖에 놓아두어라. 요아스 왕이 명령했어요. 백성들은 성전을 고친 데 도울 수 있다는 걸 기뻐했어요. 상자가 꽉 차면 왕이 그 신하들이 황금을 꺼내고 다 제자리에 놓았어요.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할 맞는 황금을 모았어요. 요아스 왕은 황금을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. 돌을 다듬는 사람, 나무를 깎는 사람, 쇠를 다듬는 사람 에게 주었어요. 그 사람들은 영차영차 열심히 일했어요. 성전은 잘 고쳐졌어요.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. 성전이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. 성전을 고치고 남은 황금으로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었어요. 성전은 매일매일 예배 드린 곳이 되었어요.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. 네, 오늘은 행복한 성전인가? 다 함께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그럼 안녕!